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사연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IG 넥스원이고요. 오늘 방산주 쪽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주식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아래쪽에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주 또 드리고 있고 이벤트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요청하신다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들 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LIG 넥스원 많이 올랐습니다. 제가 장중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5.88% 물론 일부 상승분은 반납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방산주들이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. 대장부터 좀 봐야겠죠. 근데 오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은 대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 추세 상황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거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. 네, 그리고 항공우주의 수급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 구간과 이 윗구간의 차이가 보이시죠? 주가가 좀 탄력있게 올라갈 때나 혹은 밑으로 빠질 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은 한국 항공우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주가에 예,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 중에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랐습니다. 모처럼 이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. 중간에 한번 매도턴을 강하게 했었죠. 이전에 또 매수해주다가 이런 구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플러스 4% 올라간 게 사실 뭐 차트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. 저점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다.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들의 포지션이 각각 다 다르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방산 업종의 상승이 강했던 건 맞습니다. 근데 다만 종목별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 주가의 위치가 다 다르다. 예, 그럼 이제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7만원을 회복을 해줬다는 겁니다. 예, 7만원을 회복을 해줬고, 그리고 오늘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중에서는 차트상으로 혹은 이 캔들의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LIG 넥스원이다. 예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은 알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이런 구간의 양봉의 느낌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추세가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이러한 음봉이 나온다. 예, 그러면은 추세가 진짜 꺾였다 이렇게 봐야겠죠. 한 턴을 벌긴 했습니다. 제가 LIG 넥스원에서 이거는 지금 충분하게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혹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최대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또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은 아직 확실하게 그러니까 연기금 포지션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오늘 또 매수를 많이 했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오늘 좀 주가에 힘을 준 거는 투신이랑 또 때마침 외부인들 매수가 같이 맞물려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평소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다만 방산주 쪽으로 돈이 몰린 것 같습니다만 다른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LIG 넥스원이 진짜 이러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방산주가 좋은 걸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다. 요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은 다음번에 대응하실 때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애매해요. 예. 뭔가 여기서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급하게 추세를 돌려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오늘 양봉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역시나 요 6만 5천원에서 딱 7만원 예, 요 구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액션 최근에 또 LIG 넥스원이 음봉이 나올 때 또 사이즈가 굉장히 또 크게
여러 차례 많이 나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런 것들 한 번에 또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하신 다음에 역시나 지금 구간도 위쪽, 아래쪽 모두 다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예, 요거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투신이 좀 매수 강하게 한 거는 좋습니다. 근데 전날에 또 17,000주 팔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넣고 본다면은 단기적인 매수세인가? 이런 의심을 지우지 않,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지 않을 수가 없죠. 의심을 좀 해봐야겠죠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. 여기서 플러스 2만 주가 한번 더 찍힌다. 그러면 투신이 매수해볼 수도 있겠다. 이런 유추가 가능하지만 지금 딱 요 이틀만 넣고 본다면은 예. 이것도 사실 여기까지 합쳐도 이 구간도 사실 매도 우위거든요. 예. 매도가 23,000주고 플러스 12,000주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딱 이게 우연치 않게 맞물린 건지 혹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진짜 이 LIG 넥스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지 그거는 아마 내일 캔들이 하나 더 나오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의 캔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오늘 플러스 6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거죠.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그렇다고 8만원, 7만 5천원까지도 그냥 갈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. 예, 아직 속단하기에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. 예,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캔들 하나, 두 개 정도 본 이후에 조금 더 방향성을 그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자리에서 양봉 하나 들어왔으니까 물 한번 시원하게 타자. 예, 이런 거를 경계하자는 겁니다. 예, 저는 항상 좋은 쪽, 안 좋은 쪽 모두 다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런 것들을 항상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예측의 영역보다는 확실히 대응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. 빠른 대응 거기다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제 이야기가 오늘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. 뭐 LIG 넥스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문의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